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튜닝 박람회를 뽑는다면 세마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마쇼는요, 매년 연말에 진행됩니다. 2018년도 세마쇼가 지난 1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됐는데 2017년도 세마쇼에서는요, 거친 오프로드의 매력을 발산하는 산타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명으로는 산타페 스포츠라고 하죠.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어떤 차량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SUV인 텔룰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룰라이드는 총 4가지의 오프로드 버전을 공개했는데 그 이 중에서 연목구름은 커다란 LED 발을 장착한 바하 글라이더 왼쪽에서 두 번째 차량인데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깜깜한 밤을 대낮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뭐 오지 캠핑이나 뭐 야간에 이 정도의 밝기만 가지고 있다면 뭐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텔룰라이드와 함께 주목받는 차량이 있었는데 기아차와 DUV가 콜라보로 제작한 스팅어 GT였습니다. 강렬한 느낌의 스팅어 GT를 뭐 약간의 튜닝만으로 얼마나 멋진 차량으로 변신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크하면서 반짝이는 실버 색상의 스팅어 GT는 언제라도 앞으로 붕 하고 질주할 것 같은 역동적인 자세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휠 하우스를 꽉 채우는 22인치의 휠은요, 역동적인 느낌의 스팅어를 심플하면서도요, 아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미 형상의 에어덕트는 고성능 세단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차체의 실버톤과 블랙톤이 조화되면서 더욱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는 탄소섬유 소재로 사용한 외장재를 적절하게 사용했는데요. 와이드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상하는 독수리의 눈을 연상시키는 헤드램프. 처음에 스팅어를 만나면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헤드램프가 현재까지도 어떤 스팅어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 보더라도 날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뛰어난 균형감을 자랑하는 스팅어의 경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뭐 테일 램프라고 얘기하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부터 측면부로 이어지는 사이드 뷰가 특징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이드뷰는요,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차량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DUV가 제작한 스팅어 GT는 엔진 드레스업을 포함한 공기 흡입구, 듀얼 튜닝 머플러 등의 배기구가 새롭게 튜닝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레드톤의 대시보드와 블랙톤이 마치 야생마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가죽 질감의 소재와 고급 소재인 스웨이드가 적용되면서 양상차 버전의 스팅어가 아닌 전혀 다른 차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팅어가 처음 선보였을 때 송풍구의 경우 벤츠 C43이나 C63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좀 이슈가 되었죠. 돌출형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아우디 차량을 보는 것처럼 뭐 카피캣 디자인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 카피캣 논쟁은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아차와 DUV가 콜라보로 제작한 튜닝차 일부 요소는 어떤 기아차의 어떤 튜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 튜닝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뭐 트윅스나 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공해도 좋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닝의 끝판왕은 바로 오디오죠. 뭐 오디오의 경우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의 경우 세마와 같은 튜닝쇼를 통해서 다양한 콘셉트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사실 마켓에서는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G70보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목구름이 또 포스팅한 부분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스팅어가 G70,
것보다 덜 팔리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스팅어의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1월부터 10월까지 총 6,429대가 판매되면서 G70이 14,038대의 어떤 절반 이하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의 스팅어는 11,624대를 판매했거든요. 반면 G70의 경우 613대로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판매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와 해외 판매량이 좀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을 대표하는 차량이 바로 스팅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요, 스팅어는 호주 퀀즐랜드 경찰청의 도로안전관리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V8 엔진을 장착하여서 올해 투입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